이 좀 컴퓨터 시대가 됐다는 거는 이 카툰자를 지금 큰 애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 2학년을 다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학습 준비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쫓집게 검색법. 요즘 뭐 거꾸로 기술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3학년, 3학년을 가르치는데 무슨 거꾸로 영상을 만들어. 불가. 노선비가 너무 낮아. 한 번 쓰고 마는데. 그렇죠? 노력 대비 성과가 너무 낮아. 근데 그럼 지금 3학년 교과서는 올해 끝이죠? 네. 2학년은 내년에. 네. 2학년은 뭐? 10년. 그럼 3학년 애들 더군다나 인원이 5명밖에 안 된다면서 이거 노선비가 너무 낮아. 근데 대신에 3학년 애들 자료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에 있는데, 그거 찾는 방법. 그거를 선생님께서 손쉽게 쓰시는 방법. 더 좋은 거는 5명 정도 되잖아요. 1학년 18명이라고 해서 애들 데리고 컴퓨터 시대 와가지고 애들도 찾았다. 애들이 더 잘해. 그래서 날로 먹는 수업. 제가 몇 가지 팁을 일단 구글로 가실까요? 마우스가 어떤가요? 네, 포인트가 단원의 제목으로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원의 제목. 그런데 그때 어구로 검색할 때 뭐 연산자라는 복잡한 말이 있는데 그건 필요 없이 어구로 검색할 때 양쪽에 겹다운표 찍으시는 거예요. 양쪽에 겹다운표. 내일 당장 수업하신 거 단원의 제목을 입력하시고 양쪽에 겹다운표를 찍고 찾아오세요. 3학년 수업하시면 3학년은 가능한데 워낙 많습니다.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검색을 합니다. 단원의 제목, 양쪽에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죠. 컴퓨터 시대 와가지고, 얘들아, 손가락 들어봐. 어구로 검색할 땐, 딸랑딸랑 해봐, 시작. 딸랑딸랑. 그럼 애들이 검색 지도이 되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단원의 제목, 격다운표를 찍어보시오. 양쪽에 격다운표. 3학년 제목으로 교과서 단원 제목으로 내일 하는 거 내일 제목이요? 응? 아 책을 가지고 있어. 책 한 3학년을 가르치 단원 제목이 기억이 안 돼. 가서 책 갖고 오시네. 책 갖고 오세요. 단원? 우리 시험을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스포츠 마트 이렇게 걷다 보시면
본문이란 말.
12명 정도입니다. 12명이면 18, 30도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은 특별히 이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컴퓨터 중독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수북가던 아이한테 저는 이걸 알바로 줘요. USB 주고, 얘네들이 우울한 애들은 게임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내 사는 공간에서 애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딘가에 위너가 되고 싶어서 자꾸 게임에 몰입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알바거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면이 기가 막힌 걸 찾아왔네.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선생님은 박수만 쳐주시면 돼요. 그게 복지 겸 이렇게. 자, 애들한테 뭘 한다? 양쪽에 뭐 한다? 다운, 그 다음에 설정에 가서 언어를 한국어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학년에 누군가 이것을 언어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를 내가 내려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 뭐. 연구소 판다 본다고 밤새고 만들고 그러실 필요 없고 이미 다 만들어서 올라가요. 더군다나 1학년도 가서는 파워포인트가 워낙 출판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파워포인트 찾을 수 있을까? 자, 맞추시면 제가 그 스티커를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만. 그렇지. 그렇지. 파워포인트로 만들. 파워포인트로 만들. PPT가 포인트예요. PPT를 확인하면 그러면 돼. PPT를 여기서 지금 도구에선가 그것도 있어. 파워포인트만 검색하는 장치가 구글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도구? 응. 연결도 아닌데 설정인가? 고급 검색이 있네요, 설정에. 바쁘게 사느라고 고급 검색 안 눌러보셨죠? 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고급 검색. 선생님들은 이제 업무의 달인이 되시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내년에 이거 좀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뭐, 막걸리 시컷 먹고도 금방 찾아. 아, 대단하네. 그 뭐, 대한민국, 뭐, 다, 고급 검색이 있나요? 예. 네. 네, 거기 파워포인트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드는
만들 필요가 없어. 어디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쫙. 그냥 워낙 기절을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올려놔요. 생명전주의 계획, 생명전주의 교육, 그러면 생명전주의 교육, 5-HWP, 그러면 생명전주의 교육자로 한글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들 제가 2월부터 생활지도부를 근 15년 이상 했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애들은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권위적 카리스마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사고치는 게 처음 90% 이상이 개념이었어요. 학교 분위기 발생하는 게 몰라요. 얘가 자기가 하는 것이 범법상 범법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는 거예요. 예방 퀴즈.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대고 서로부터 지겨워. 개념 없다, 한탄 말고 끊임없이 교육하자. 그냥 사람만 발생하면 계속 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로 검색해 한글 파일을 보시고 내려받아 보세요. 내려받은 분께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바로 내려받은 학교 폭력 예방 퀴즈 한글 파일을